자, 니감누. 이제 누누는 뭐 할까요? 집에서 자겠죠? 지금쯤 런던 시간이 이제 새벽 4시. 새벽이에요, 새벽. 런던에 있나? 포르투갈 안 갔나? 아, 포르투갈. 근데 포르투갈로 그렇구나. 갔어도 어차피 시간은 비슷합니다. 그렇지. 지금 네. 자고 있겠죠. 네. 이제 본인은 사실 아무래도 기분이 좋지 않겠지. 잘렸으니까. 그다음에 비난도 많이 받았고. 근데 위약금 챙긴다. 이런 A급 팀들의 감독들이 경질됐을 때는 위약금이 굉장히 셉니다. 맞아요. 그렇게 계약을 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어쨌든 그 사람들도 커리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좋아하진 않겠지만 때로는 가끔은 와 위약금으로 그 저 정도 돈 벌면 진짜 할 만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죠. 뭐 무리뉴의 케이스도 사실 좀 그렇지 어마어마하지. 네. 근데 그거 하나 있어요. 현장 중계 댕기면서 K리그 감독님들 보죠. 감독이 아 할 만한 자리가 아닐 거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 드는 게 1년 사이에 아니면 다음 시즌 정도 가보죠. 나도 한 2, 3년 사이에 얼굴이 안 좋아졌거든. 나는 유도 아니야. 얼굴 색이 바뀌어. 하얀색에서 거의 진짜 흙빛으로 갈색 대 갈색. 머리가 백발이 돼버려. 많이 받는다는 얘기죠. 너무 힘들어요. 일단은 콘테 체제의 토트넘은 A매치 브레이크 기간 동안에도 훈련을 진행한다고 해요. 그래서 앨러스 요골드의 얘기를 좀 들어보면 콘테는 토트넘 선수들의 이 체력 향상을 위해서 브레이크 기간 동안에 추가 훈련 일정을 짰다고 합니다. 이 콘테 압박 스타일 굉장히 높은 체력 수준을 필요로 하고 콘테는 선수들을 이 경기를 소화할 수 있는 체력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려고 한대요. 그래서 코스탄티노 코라티 그리고 잔피에로 벤트로네 스테파노 브루노 등 6명의 코치진으로 구성된 이 팀이 어떻게 보면 6명 중에 절반이 선수들의 역량을 향상시키고 뭐 이제 선수들의 영양 상태나 뭐 힘 속도, 그리고 체력 증진 이런 거에 있어서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이 기간 동안 개돌리려고 할 생각인 거예요. 약간 그 가자사나이 교관 같다. 다. 아, 뭐 그럴 수 있지. 막 돌려가지고. 네. 그래서 이 A매치에 소집되지 않은 토트넘 선수가 이제 11명인데 11명의 선수가 2주 동안 콘테 감독의 작은 프리시즌에 참가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는 이 지금 콘테가 선임된 타이밍 그리고 두 경기를 치렀는데 뭐 어쨌든 비테스전은 천신만고 끝에 이겼고 그치. 그리고 에버튼전은 뭐 약간 아쉬움이 있었습니다만 무승부가 나왔고 그래서 딱 지금 타이밍에 끊어주는 거 괜찮다고 그래 네. 여기서 이제 남은 선수들 가지고 좀 어떤 식으로 맞아요. 프로그램을 할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 콘테 토트넘 콘트넘이 훈련을 진행하는 가운데 이제 니감누는 위약금을 이제 수령하게 됐습니다. 익스프레스의 보도를 보면 레비 회장은 누누 감독을 경질함에 따라서 총 1400만 파운드 한 225억 정도 되더라고요. 이 돈을 위약금으로 지불해야 된다. 거의 한 웬만한 팀들의 이적 자금 아닌가요? 그치. 이 정도면 K리그 구단 몇몇 개 구단은 몇 년 동안 운영비야. 네, 맞아요. 이 프리미어리그 경기로만 따졌을 때 누누가 총 10경기를 소화했습니다. 10경기. 네, 그래서 이 한 경기당 140만 파운드 정도를 와. 22억 정도. 22억을. 네. 이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왜냐면 계약을 그렇게 했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지불하는 건데 액수가 크다 보니까 우리가 와, 씨. 이렇게 되지. 근데도 경질이라는 건 얼마나 그 감독의 상황이 심각했는지를 그래. 돌아보기만. 그 돈을 내서라도 넌 나가라 이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세간에 좀 알려진 그러니까 감독 연봉 이런 건 전체적으로 공개가 안 되잖아요. 그죠. 네. 알려진 바에 따르면 누누 감독이 토트넘과 계약할 때 연봉을 700만 파운드 정도로 수령을 했대요. 그러니까 1400만 파운드의 반절이니까 뭐 한 110억 정도가 되겠죠. 연봉의 약 두 배에 달하는 금액을 토트넘이 이제 누누에게 지급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고 뭐 이 계약 보면 그런 경우 많아요. 자녀 연봉을 지급하는 형태로 위약금이 되는데 나는 그거 같아. 그런 거 같다.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중간에 중도 다른 팀에 부임하면 그건 끊는다. 그래서 무리뉴 케이스처럼 더블로 위약금을 지급한 상황은 아니래요. 그래. 무리뉴는 로마로 갔으니까. 맞아. 그래서 계약 같은 경우에 그게 세부적으로 다른 경우들이 있어. 그래서 새로운 감독이 자기가 잡을 찾으면 안 돼. 이 끊어져. 이런 것도 있고 마치 뭐 약간 실업급여처럼 근데 그게 아닌 경우도 있고 그쵸. 그거는 우리가 들여다보기 전까지는 모르지. 네. 그래서 이제 더선 쪽에서는 토트넘 누누 공짜로 해고할 수도 있었다. 정확하진 않지만 누누의 계약서에 삽입된 조항 중에는 토트넘이 빅6 이 상위 6팀 안에 들어가지 못했을 때 그러니까 유럽 대항전에 못 나가는 경우를 얘기를 하는 거겠죠. 이 경우에 시즌 말 그냥 해고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항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난하게 이렇게 됐을 거야. 그대로 놓으시면 아니 뭐 사실 토트넘이 6못 들어. 누누 체제로 못 들어요. 절대 못 하죠. 안 돼. 내가 봤을 때 탑10도 위험해.
탑텐 누누 상태였으면 그렇죠. 탑텐은 우리 검증해야 될 상황이었어요. 맞아.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 그럼 그리고 지금 프리미어 리그의 판도를 보면 일단 저희가 뭐 전 영상에서 얘기했었던 이 빅3 너무 견고하고 그 밑에 팀들이 빡빡해요. 빡빡해요. 그리고 에디하고 뉴캐슬이 어떻게 치고 올라올지도 몰라. 그렇죠. 예, 그건 열어봐야 돼. 아니 봐봐. 지금 그레이엄 포터의 브레이트. 어. 솔직히 지금 토트넘 만난다고 해서 이길 거로 장담을 하면 저는 못한다고 봐요. 안 되죠. 누트넘이면. 그래. 예. 그리고 뭐 이제 아스날 잘하고 있고 웨스트햄 뭐 말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아무리 뭐 흔들흔들했다지만. 로저스 레스터, 그 다음에 라파 에버튼 이쪽도 까다로운 팀들이야 다. 멤버가 좋잖아요. 네, 그리고 왕반빵, 수정궁, 네. 거기도 요즘에 잘해 잘 안 져요. 무승부도 많고 승리도 좀 있으면서 네, 무가 막 네 번 막 이래가지고 그래, 좀 사무 이후 2연승이야. 네, 그리고 뭐 한 번씩 이제 또 통수를 맞을 수 있는 번리 같은 팀들, 번리나 아니면 그렇죠. 이제 지금은 좀 흔들리고 있지만 다시 브렌트포드가 또 이게 빡 치든지. 아, 그렇지, 리즈의 비에사도 있고. 그래. 그 상자만 돌아오면. 어, 네. 모른다니까. 그래서 뭐 어찌 됐건 뭐 누누는 지금 뭐 편하게 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위약금 얘기가 나온 게 그 네. 콘테도 사실 위약금으로 한 위약금 하거든요. 아 이걸로 사실 이제 첼시랑도 이슈가 굉장히 컸어요. 아, 그렇죠. 법적 공방도 이뤄지고. 네. 그 이제 제가 그래서 예전 기사를 좀 찾아봤습니다. 콘테가 이제 첼시로부터 받았었던 위약금에 관련 좀 조사를 하면서 근데 어떤 그 뭐지? 그러니까 약간 가십성 다루는 그런 언론사에서 역대 그 감독들의 약간 그 위약금 리스트 이런 걸 좀 작성을 했는데 1위가 콘테예요. 콘테야. 한 번에 받은 금액으로 2위가 무리뉴입니다. 아, 무리뉴. 그럴만하지. 근데 이게, 나는 위약금하면 사실 무리뉴가 제일 먼저 생각나긴 나도 먼저 생각나. 왜냐면 이게 거물이기 때문에 높은 연봉으로 계약을 하는데 사실 무리뉴가 이제 최근에는 중도 이렇게 뭐 결국에는 계약 해지 그쵸. 내지는 뭐 경질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좀 있었으니까. 계속 있었죠. 네. 그래서 이제 1년 전 가디언 기사를 이제 좀 보면 네. 첼시가 콘테를 경질했을 때 2,600만 파운드 이상을 질출했다고 발표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420억 정도 됩니다. 네. 이건 진짜 웬만한 10위권 아래 팀들이 이적 자금을 뛰어넘겠다. 그치. 그래서 다른 리그들로 봤을 때 그렇죠. 그러니까 프리미어 리그야. 워낙에 자금이 프리미어 리그는 네, 논외로 치고 거기는 좀 네. 이제는 다른 리그야. 네. 돈 쓰는 게 그 뭐 2위 리그들 맞아요. 네, 뭐 라리가 같은 이쪽은 10위권 이하 팀들은 420억은 아, 여러 명 사요. 여러 명 사. 되게 큰 지출이 될 수 있고 콘테와 첼시의 관계는 원만하지 않았다. 그 이전 그 정책들에 대해서 서로 간에 의견 불일치가 있었고 콘테가 해고된 뒤에 보상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 뒤따랐다. 이때 이것 가지고 좀 시끌시끌했었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변호사 고용해가지고 뭘 한다는 이런 얘기도 많았고 그래서 결국 콘테는 이 싸움에서 승소를 했고 보상금 전액이 공개가 됐대요. 첼시의 회계보고서를 보면 2,660만 파운드의 예외 항목은 그러니까 이게 있겠죠. 회계장부를 이렇게 쭉 하면은 뭐 이 금액은 이렇게 썼고요. 여기는 뭐 유소년 관리 들어갔고 선수 연봉 들어갔고 뚜뚜뚜 하는데 이제 예외 해가지고 2,660만 파운드 적혀 있었겠죠. 2,660만 파운드의 예외 항목은 법적 비용과 함께 성인 남자팀 경영진 그리고 코칭 스태프의 변화에 대한 것이라고 적혀 있다. 그러니까 뭐 정확하게 이거 콘테 위약금이에요 이렇게 적혀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그 성인 남자 A팀에 네. 관련해서 1군팀? 1군팀에 관련해서 이런 부분이 이제 법적인 그럼 뭐 소송 비용도 있었겠지. 네. 그걸 들어서 다른 계정 과목으로 처리를 했나 보네. 위약금 뭐 이렇게 쓴 게 아니라. 네. 그래서 이 리스트를 쭉 나열했을 때는 콘테 감독이 이제 단일에 한 번에 그 이슈가 됐었던 위약금으로는 가장 탑을 또 그래. 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콘테가 지금 잘 할 거라고 예상이 되고 그리고 좋은 성과를 여태까지 낸 감독이지만 언제나처럼 콘테가 지금 그 유벤투스 이후에는 말미에 나올 때 항상 이슈가 있으면서 나왔어요. 그렇죠. 첼시에서 나왔을 때는 좀 심각하게 트러블이 있었고 이번 인테르 때는 순익 문제가 더 크긴 했지만 어쨌든 중간에 그만둔다 안 둔다 막 이래가지고 우리 요 찬호연의 영상 많이 찍었었거든요. 그래. 유로파 준우승할 때가 제일 클라이머스. 그래. 그리고 나서 그때 인터밀란이 콘테를 자를 수 없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위약금 졸라 세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맞아. 그렇죠. 그러니까 계약을 들어갈 때 이걸 콘테가 깔고 가는 건지 아니면 콘테의 어떤 그 뭐 당연히 뭐 본인이 직접 하겠어요. 변호사들이랑 그렇게 같이 하겠지. 그렇죠. 예. 그렇게 하겠지만 이 일이 아 몰라 그거 있잖아. 나는 첼시랑 투헬이 처음에는 아 투헬은 언제나 좀 그 괴팍한 성격 그 특이한 성격 때문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보면 그런 그 기색이 전혀 없거든요. 투엘이 되게 유해졌어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 여러 가지가 잘 맞나 봐. 팀이 잘 맞고. 그래. 본인도 얘기했죠. 아 첼시 진짜 환상적인 팀이고 오래 있고 싶다. 맞아. 네. 그리고 그 사진 찍은 거는 되게 와전돼서 얘기돼 있잖아. 그런 걸 감안했을 때 지금 그 특이한 사람인 건 맞아.
그때 구자철 선수도 얘기했지만 독특한 사람인 건 맞는 것 같아. 근데 그 트러블은 안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콘테도 여기에서 트러블이 안 나올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의 어떤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이 부분도 생각을 하긴 해야 돼요. 나갈 때 문제 있게 나가야 돼. 그럴 수 있잖아요. 네. 이적 시장 됐어. 그래 겨울은 그렇다 치자. 그래 겨울은 뭐 어차피 이적 겨울이니까. 그러니까 근데 여름이 됐습니다. 근데 토트넘이 이적이 되게 지지부진해. 그럼 이제 인터뷰하기 시작합니다. 이건 내가 생각했던 이 약속한 거랑 다르다. 그러다가 그렇죠. 이제 만약에 트러블이 생겨가지고 팀을 떠났다. 그러면 또 위약금 나갈 그렇죠. 수도 있겠지. 근데 만약 그때까지 누누가 팀을 못 찾았다. 그러면은 만약에 이게 그 무리뉴는 이제 더블 위약금을 지급을 이제 다른 팀 감독으로 갔지만 이제 누누 그때가 놀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콘테를 또 경질했을 때 위약금이 이제 두 명한테 나가는 경우가 생길 수도 그렇죠. 있다는 거지. 근데 무리뉴와 다르게 누누는 새 팀을 구할 가능성이 좀 부족하죠. 네, 쉽지 않지. 무리뉴는 아 그게 명성이 있고. 솔직히 무리뉴를 원하는 팀들이 있으니까. 사성이 있으니까. 근데 누누는 잘 모르겠어요. 항상 누누에게 지적하는 건 무리뉴와 전술적인 기조나 어떤 골자가 똑같은데. 이게 달라요. 레벨 차이가 레벨 크죠? 차이가 너무 달라요. 무리뉴 존나 명장이야. 그냥 내가 개인적으로 그냥 안 좋아한다는 거지. 무리뉴만한 감독이 솔직히 어딨냐? 지금 그렇죠. 없어. 지금 트로피만 최근, 보면. 그래, 최근 성적이 좀 안 좋아서 그렇지. 그래. 그래서 그런 더블 위약금에 대한 염려는 할 수 있겠고. 근데 다행히 콘테는 파라티치하고는 좀 굉장히 친한 관계니까. 그거를 뭐 참 그래도 잘 처리하지 않겠어요? 그게 조금 맞아요.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나 싶네요. 그렇습니다.